네, 안녕하세요. 민주학교 황성호입니다. 오늘은 두 정부나 연방 정부 말고 민간 단체에서 주는 그 렌털 지원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글렌데일과 샌프란도 밸리 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 주세요. 지급단체 이름은 Catholic Charities인데요. 이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. 프로그램 이름은 Glendale Community Center Homeless Prevention Program입니다. 지금 이제 집을 잃을 위기에 있거나 이제 그 주택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 그 자격 요건은요, Glendale 주민이어야 하고요.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당 사안의 그 소득의 이하여야 합니다. 그 1인 가구라면 23,700달러 이하 1년 그 연소득이요. 2인 가구라 그러면 27,050달러, 3인 가구면 3,450달러, 4인 가구면 33,800달러 이하. 글렌데일 주민이고 이 소득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분이 그 섹션 8 하우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. 그리고 그 퇴거 명령, 그러니까 퇴거 명령이나 혹은 이제 그 지급 기한, 렌트비 지급 기한이 지났다라는 통지서, 혹은 렌트 그 유틸리티비 이제 늦게 내서 받는 그런 받은 통지서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. 그렇다 그러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자격을 꾸게 되는 사람은요, 213 318 5707, 이 숫자 보이시죠? 이쪽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. 가실 때는 이제 미리 전화 예약을 하시고, 이제 그 본인 혹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그 사진이 있는 아이디,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지참해서 가셔야 하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주인에게 받은 이제 렌트비 밀린 통지서 혹은 퇴거 명령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 혹은 유틸리티 컴퍼니로부터 받은 그 요금 밀렸다는 통지서 같은 걸 가져야 되고요. 렌트 리스 계약서, 그리고 최근 은행 그 스테인먼 없으면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. 그리고 소득 증명할 수 있는 페이 스텁이라든지 책 카피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뭐 기타 정부의 베네핏을 받고 있으면 그런 베네핏 베리피케이션 할수 있는 문서 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. 다시 전화번호는 213-318-5707이고요. 서비스하는 날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. 다음 프로그램은 유사한데요. 이거는 이제 글렌데일 또는 이제 또 델리 근처에 있는 그 도시에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좀더 폭이 넓죠. 그리고 소득 수준도 그더 넓은데요. 1인 가구 기준은 39,450달러 이하, 2인 가구는 45,050달러 이하, 3인 가구는 57,000달러, 4인 가구는 56,30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 섹션 8등 하우징 그를 받지 않아야 하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빅션 노티스라든지 뭐 빌이 늦었다는 유틸리티비가 늦었다는 그런 통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전화번호는 13318-5707입니다. 앞선 것과 같고요.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. 지참하실 서류는 그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그 사진이 있는 아이디, 소셜 시큐리티 카드, 그리고 이빅션 노티스라든지 그 렌트비 지급기한이 늦어졌다는 어떤 통지서, 그리고 유틸리티비를 못 냈다는 그 통지서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. 렌트 리스 계약서, 그리고 최근 은행 그 스테인먼트, 은행 계좌가 있으시다면요. 그리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페이스톱이라는 체크 카피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부 베네핏을 받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그런 베네핏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.
이곳이 그 서비스가 진행 중인 단체 홈페이지거든요. catholiccharitiesla.org입니다. 이거 웹사이트 보시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아직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공지가 안 떴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 그 비영리 단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상 이제 메일을 보내고 받고 하고 하는데요. 그곳에서 이제 먼저 공지한 내용이니까요.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해당 그 서비스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Catholic Charities of LA Inc.라는 단체입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